김석기 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정농단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개입했고 산업부와 한수원 등 조작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국정농단 사건과 다를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경주시가 입은 재정적 손실만 430억 원으로 추산되고 30% 이상 건설이 진척된 울진 신화를 3, 4호기도 공사가 중단되면서 7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고스란히 낭비됐다며 무모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즉시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경주시와 경주시민들이 받은 막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공개 사과를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고 관련 기관들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낱낱이 밝혀내 위법한 행위를 한 관계자들을 전원 엄벌해야 한다며 검찰은 청와대와 정치권의 압력에 굴하거나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대 경주시의회 의장, 엄순섭 시의원, 이동엽 시의원, 최병준 도의원, 경주지역 시도의원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경북신문TV 임채환이었습니다.